네, 안녕하세요. 심리 북튜버 송아지입니다. 오늘은 해결 중심 상담 공밥수다 영상 마지막 세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결 중심 상담의 발달 배경, 그리고 이론과 기법에 대한 써머리를 좀 길게 나누었고요. 오늘은 학지사의 이 각각의 책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지난 두 영상에서 나누었던 내용들은 주로 이 책을 참고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 책은 그야말로 해결 중심 상담에 대한 발달 배경, 그리고 이론과 기법, 그리고 실제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다양한 사례와 함께 아동과 청소년, 중독, 외도, 이혼 등등 각각의 어떤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적용이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야말로 딱 해결 중심 상담을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교과서 같은 책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 기본기를 좀 알고 난 뒤에 나머지 두 권을 읽으시면 더 보완이 될것 같아요. 그럼 먼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해결 중심 상담. 이 책부터 소개를 하자면, 이 책은 해결 중심 상담을 아동이나 청소년의 상담에 적용하기를 배우기를 원하는 상담자나 교사나 그리고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도 매우 유익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동과 관련된 그 부분이 한 책의 4분의 3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가 이제 청소년 부분인데, 아동의 경우, 그런 상담의 진행 과정에서 언어도 사용하지만 놀이를 주로 활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놀이를 활용해서 해결 중심 상담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치료적 놀이는 꼭 상담 현장에서만 적용된다기보다는 다양한 상황에서도 유익하기 때문에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에 계시는 분들이 이 책을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내용은 먼저 이 책에서도 해결 중심 상담이 뭔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질문 기법들을 아동과 청소년 청소년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테크닉적인 부분을 좀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 중심 상담의 질문 기법들을 아동과 청소년에게 적용하는 그런 질문의 예시들을 통해서 평소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충분히 창의적이고 그리고 자신들만의 어떤 독특한 자원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술적인 틀을 적용한 질문 예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반응이나 대답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다시 재질문하거나 또 반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담에 돌입했을 때그 시작부터 상담이 종료되기까지 아이의 언어로 의사소통하고 또 놀이하는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정말 다양하고 많은 그런 놀이 기법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치료적 놀이를 해결 중심 상담적으로 적용을 해서 어떻게 유익한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는지 그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 있는 아이가 아닌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학대를 당했다든지 이와 유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특별한 경우의 아동뿐 아니라 또그 부모와 함께 어떻게 해결 중심 상담적으로 접근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청소년뿐 아니라 비자발적인 그런 청소년 내담자, 그 외에 거식증이라든지 섭식장애처럼 좀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청소년 내담자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다양한 사례와 또 예시와 함께 어떻게 해결 중심 상담적으로 이끌어 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 상담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 과정 중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그런 느낌이 들때 어떻게 극복하고 상담을 끝까지 종료할 수 있는지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초보 상담자에게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쭉 읽으셔도 좋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발췌독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이어서 바로 소개해드릴 책은 1001가지 해결 중심 질문들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샀던 이유는 사실은 부록 때문이었어요. 1001가지 해결 중심 질문들만 모아놓은 별책 부록을 같이 넣어줬었거든요. 이게 되게 얇은 포켓북 사이즈지만 진짜 엑기스 질문들을 모아놓은 거라서 제가 그 당시 이제 가방에 쏙 넣어 다니면서 가끔씩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책장 어딘가에 꽂혀 있을 텐데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본책의 내용은 제목에서처럼 그런 질문들에 대한 내용이 책 전반에 걸쳐서 계속 나오긴 하지만 해결 중심 상담에서만 적용되는 내용들로만 채워져 있는 건 아니에요. 크게는 해결 중심적 면담과 그리고 그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책을 공부하시게 되신다면은 이런 심리치료 쪽에 상담가나 관련 전문가뿐 아니라
뭐 코칭, 교육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사람을 만나서 면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뭐 질문과 관련된 그런 팁을 굉장히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 비슷한 분야의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 해결중심 상담 책들에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나서 면담할 때 질문은 꼭 빠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해결중심 상담에서는 정말 다양하고 훌륭한 그런 질문들을 활용한 질문 기법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해결책을 찾는 것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도 문제 중심적 면담이 아닌 해결 중심적 면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책에서 다루는 내용 몇 가지를 좀 짧게 나누어 보자면 방문형, 불평형, 고객형으로 나누어지는 구분되는 내담자와 이렇게 첫 회기부터 그 이후의 회기들까지 내담자와 면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질문 기법들을 알려주면서 사례를 통해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질문 기법 외에도 또 굉장히 다양한 해결 중심 기술들과 그리고 각종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의 개입 방법, 그리고 다른 상담자들과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담이 교착되었거나 아니면 실패된 그런 상황을 또 고찰을 해보고, 그 외에도 또 몇 가지 더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이 책의 꽃은 천 한 가지 해결 중심 질문들이겠죠. 이 질문들은 내담자가 변화를 생각하도록 이끌고 내담자의 삶에서 자기가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데 상담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다년간의 그런 경험이 없는 한 이 많은 질문들을 다 암기하기란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질문들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책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브레인스토밍이에요. 근데 정말 그냥 질문을 내가 아는 것과 내 앞에 실제 내담자가 있고 그때그때 탁탁 필요한 질문이 이렇게 바로 나오기까지는 정말 연습이라는 경험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담은 정말 아는 것과 경험이 정말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해결중심 상담 공부합시다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부합시다 영상은 제가 실존주의 상담을 공부할지 아니면 범죄심리학을 공부를 할지 아직 정하지는 못했어요. 둘 다 아직 제가 깊이 있게 공부해 보지는 않아서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둘 다 관심이 있어서 꼭 한번 좀 공부를 해보고 싶었어요. 책을 통해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 다 공부를 하긴 할 겁니다. 그때도 함께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